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 앵두금 성분부수도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요새 이제 보석 감별 이제 포항에 다이아몬드 러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옵니다. 외국산은 벌써 한국산보다 더 빨랐어요. 예, 저쪽 칠포에 있는 도로 갔다가 뭐 배낭에 통째로 싸고 갖고 가는 걸 내가 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고를 하면서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이아몬드보다 이쁜 그 보석이 될 만한 돌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 특정 지역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계속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만 좀 그런 부분에 좀 소홀히 했죠. 이제는 보호받아야 되죠. 예, 한국 사람이 이제 눈을 떴어요. 강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구분하고 질이 좋은 거는 또 재화의 가치를 받고 이제 또 전국적으로 이제 강물 도감, 대한민국의 강물 도감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자꾸 이 말을 해놔야겠다 싶은 거 미리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석 감별은 유료고 미리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닌 것부터 고를게요. 요거는 탈락. 말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인 예, 그 있는 돌들이에요. 탈락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룡 모습을 갖고 있네요? 돌들이 일반 돌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공룡. 자, 이렇게 보면은 이빨 같죠. 이렇게 보면 공룡 것. 이게 이제 공룡.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공룡들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이빨 같기도 해요. 일단은 뼈가 옥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화강암하고 섞여버린 그런 통.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돌들은 예, 아닙니다. 자, 넣으시고. 예, 자, 요거는 다 이제 썩돌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다 탈락. 여기 있는 돌은 다 탈락. 자, 여기 있는 거 보시고, 여기는 다 탈락이에요. 요건 다 가져가시고요. 나중에 그 자리에 좀 돌려놓으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예, 여기에서, 자, 여기 보시고, 요게 이제 딱 보면 안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방에서 칼사이트라고 해요. 요 반짝반짝이는 건 다이아가 아니에요. 반짝 그 저 종합영어 성문 중고등학교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또 바보들의 금 황철 파이라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자, 요 방에서 요걸 이제 다이아라고 착각한 사람인데 운모가 금이 아니듯이 물에 금이 아니듯이 요것도 다이아가 아닙니다. 요런 거는 이제 그냥 바로 차돌도 아니에요. 얘는 방에서 칼사이트라고 해요. 차돌은 이거보다 경도 좀 높아요. 이건 그냥 경도 아주 약해요. 자, 그래서 한 번은 거쳐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옥돌, 옥공룡이에요. 요렇게죠. 자, 옥공룡. 실제, 어디 갔노?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있었나? 이쪽 거. 어디 갔지? 응? 어디 갔냐? 그게 안 보입니까? 또 그게 안 보이네. 자, 요새 요만 내가. 자, 일단은. 이걸로 하시죠. 네, 아니, 요걸로 하죠. 뭐. 요걸로 하면 됩니다. 자, 네, 나가죠. 탈락. 자, 그 다음에. 몸에는 좋습니다.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걔는. 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거는 다 일반적인 돌. 윗라인은 다 일반적인 돌이에요. 몸에도 좋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뼈가 성분 일부 남아있는 거라서요. 아직 석회 가루. 자, 요거는 요쪽 라인도 다 똑같은 거예요. 방금 그런 종류입니다. 요런 건 앞으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대로 돌려놓으시고요. 중간에, 자, 요거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이걸 흔히 말하는 오드라이트라고 제가 그러죠. 요게 이제 각 바다에도 있어요. 각 바다. 이제 동해바다, 울진부터 쭉 내려오면서 영일만까지 그 쫙 이 벨트 라인, 특히 이제 흥해 쪽을 건데 이 바다에 요게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 화산재인데 블랙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슷한 값인데 이것도 이제 자석에 붙는 게 있고 자석에 안 붙는 게 있어요. 자석에 붙는 것 종류는 몸에 좀 질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런 거는 그러나 혈압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블랙 다이아몬드는 혈압을 문제를 컨트롤 잘하는데 얘가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SiO2가 많아요. 얘는 허연거하고 블랙 다이아몬드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이건 똑같아 보이죠? 일반이 봤을 땐 구분 못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달라요. 이 색깔이 이 하얀 거를 현미경으로 분사하면 해서 O2고 얘는 상당히 드문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SiC인데 SiC도 아닌 새로운 물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주 비슷한 그걸 붕탄 X라고 하는데 새로운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데 탁월하고 통증도 없어요. 근데 요거는 자석으로 요거 이제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약간 뭐죠? 요거는 몸에 좋은 거예요. 네, 몸에 좋은 건데 요거는 요거 조금 네. 그게 흔하면서도 귀한 거예요. 그거는 일단 손에 조금 이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실게요. 네,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또 상황이 아니에요. 또 몸이 좋다면 사람들 우르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이거 나가죠. 네. 자, 이거는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따로. 자, 이건 따로 분류하세요. 네, 따로 분류. 네, 그거는 따로 예. 따로 분류하시고 자, 요 그다음에 요거는 예, 옥돌. 옥공룡부터 구분할게요. 돌멩이 옥공룡. 자, 이 종류는 다 나갑니다. 자, 요쪽 부분은 자, 아니고요. 요것도 질이 좋 SiO2가 많은 장석 또는 화산재인데 그리 쏙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쪽 라인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요렇게 요거는 싹 분류. 분류하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자 요거 분류 자 안에 넣으시고 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이제 태적층에서 쌓이면 생기 요거는 이제 뼈가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얘도 이런 색깔은 질이 안 좋은 것들이에요. 요런 거는 이제 산화가 됐다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화산재가 많네요. 화산재가 엄청 많아요. 네, 화산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것도 SiO2 계열의 화산재예요. 이런 것도 그렇게 그냥 무난하면 저런 거는 이제 산소 공급이 많이 되는 걸로 중화 작용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이제 구분을 해줄게요. 요거는 안산암 계열이고 응이암도 있고요. 자 요거는 저 네, 하강암보다 지금 응이암과 안산암 계열이 좀 많아요.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예 다 이제 요런 거는 싹 다 예, 그렇게 썩 좋은 돌이 아닙니다. 화산재의 일부가 있죠. 요거 이제 아까 방에서 그냥 막 칼사이 자 요런 거는 싹 다 넣으세요. 이게 이제 공룡의 원소수 중에서 요거 이제 이쁜 돌이죠. 원소수입니다. 이 원소수는 예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아, 몇 개가 이제 가능성 있는 거를 또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나머지는 아니고, 자, 요거 하나. 요쪽 싹, 요것도 지금, 아, 이건 아니네요. 지금 일반 석영이에요. 좀 아쉽겠지만, 아닙니다. 탈락, 탈락, 탈락. 자, 여기 이제 남아있는 거 가지고 구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화산재고요. 네? 여기, 보니까요. 어떤 거래요? 이거 앞에 아 아닙니다 이거 나도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나죠 좋은 거 다이아 갈래 나누신 아 이거는 우리 쪽 물건이 예 이건 다 다이아고요 이쪽은 다이아 쪽입니다 네 자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줄인 거 이것도 줄이세요 공룡 원소 화산재입니다 그것도 자 요거 줄이고 요 중에 이제 다이아가 있냐 없냐 어떤 게 다이아라고 생각하세요 자 자, 조금. 그게 다이아라 생각하십니까? 요거 중에 요거 나일 같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자, 우리 김 사장님은 이거, 우리 어머님은 이거, 자, 우리 사장님 요거 됐죠? 자, 그러면은 세 개 남겨도 요부터 아닌가? 이제 요거는 이제 뼈예요. 한 개만 나오면 되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체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제가 희망은 있죠. 자, 이제 이게 벌써 뼈가 나오는 다이아라고 조금 올라오는데 의외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또 다이아가 있을 수 있죠. 네, 이거는 다이아는 아니에요. 이건 뼈입니다. 예, 뼈가 이제 해서 탄소의 함량은 좀 올라왔지만 이제 다이아는 아니에요. 탈락이고 자, 그다음에 아까 얘가 좀 반짝이죠. 어때요? 다이아 같아요? 이것도 칼사이트예요, 그죠? 예, 아까 저 반짝반짝하는 그거예요. 똑같은 거 칼사이트. 예, 안 올라가죠? 뭐? 조금. 5단계 돼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맞아 안 올라갑니다. 이 가루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나오면 좋겠네, 그죠? 오해죠? 자. 네모 공룡 모양이 남아있나요? 오. 엄마가 맞췄다. 오, 왜 이러죠? 응. 오, 이거 막 쭉 올라갑니다. 자, 이제 정말요? 쭉쭉 올라가는. 아, 자,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응. 자, 여기는 맞는데, 응. 자, 손에서는 지금 왔어요. 그래. 아니, 대표님 손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왼쪽에 딱 놔두고, 아,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이아가 맞는 상 싶어요. 근데, 자, 이걸 해봤습니다. 아이고, 자, 맞나, 이건 갈리고, 자, 이게, 아, 다이아 싸우냐, 다이아냐. 이제 이 문제래요. 아, 이거. 아, 그러네. 한 개만 되면 되는데. 아, 이것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려고 골랐는데, 되나? 야, 이거 지금. 아, 다이아 싸우다. 다이아 싸우네. 네. 다이아하고 모이사 나이트가 중간에서 예, 최근에 그 나왔던 그거죠. 다이아 싸웁니다. 얘기할 다이아 싸워예요. 예. 버리지는 말까요? 버리지 말아야죠. 이거는 보석으로서 가치가 있는 학명인데. 새로운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의 사이. 모이사 나이트보다 약하고 다이아와 모이사 나이트의 9.1 정도? 네.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다이아 싸워예요, 오늘. 네. 자, 그럼 이제 투명도는 조금 떨어지나 뭐냐 한번 볼게. 뼈가 좀 있어서. 에. 이거 다이아 싸우예. 차도는 아닙니다. 에. 차도는 아닌 다이아 싸우예요. 자, 그 다음에 야도. 자, 야도 다이아. 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다이아 맞다. 아니다. 생각한다. 됩니다. 아, 맞다. 확실해? 예. 확실해? 맞아, 맞아. 아, 그리 큰 게 어디냐고. 된다. 어, 이것도 이제 다이아. 야, 얘도 지금, 하, 얘도 지금. 알랑알랑하네. 다이아 싸우 같은데, 얘도. 한 개 나오지. 얘도 다이아 싸우다, 이거. 응? 두 개 맞췄으면 안 되네. 네, 이것도 지금 다이아 싸우예요. 예, 탄소 함량은 많이 올라와서. 전도성 올라오는데, 네, 자, 다이아 싸웁니다. 아, 요 표시가 나는 거 보니까 다이아 싸우네요. 예, 얘가 안 되겠어요. 탈락. 얘 둘이 같은 종자예요. 자, 이거는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아까움, 아까비. 자, 그럼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자. 어, 이거 흰색이죠? 그럼 없네요, 저에. 그냥 그것도, 그냥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은데. 예, 맞아. 하나 없는 분 많아요. 모의사 나이트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거는 토파제. 아, 토파제. 예, 모의사 나이트 아니에요. 일단 있겠죠. 요것도 다이아 싸워요.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조금 뭐지. 여기는 다이아가 들어왔어요. 네, 여기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쪽은 안 돼. 요거는 이제 다이아 싸우. 이거는 조금 양이 작아서 못 쓰고. 네. 자, 이제 남아있는 요거. 누가 이거라고 했어요? 어, 사장님이네. 어. 한 개 남아있길래. 네. 근데 그게. 잘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뭐죠? 아까 그 인조 다이아 이걸로 했을 때 하여튼 여기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인조 다이아 이거 했는데 아예 먹히들 인조 다이아 뾰족한 거는 못 했고 네. 방송 중에 안 된다 이러면 오히려 이게 그거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튕기 나가는 게 한 개 있었는데 요거예요. 그거예요. 이건 다이아 제 손에서 왔어요. 제 손에서 왔어요. 다이아.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대표님 그런 말 잘 안 하시는데. 예, 다이아 맞아요. 손에서 그냥 다이아라고 느껴져요.
예, 보세요.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쳐. 이거 이렇게 보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 카다가도 또 방송에서 아, 그러니까. 아, 그럴 수도 있었죠. 예. 근데 손은 다 100%지. 얘는 다야예요. 빨간 불 왔어요. 당연히 이건 다야 맞아요. 이건 다야. 한 이제 한 개는 축하드리는데, 예, 그래도 이제 한 개 이제 맛을 봤으니, 예, 맛을 봤으니까 다야 맞아요. 이 은갈치 색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기 딱 보면 은갈치가 나요. 예, 예, 이게 뼈가 이제 치환이 된 상태 다야고, 요런 게 이제 화이트 그리스탈 맞네. 전형적인 화이트 그리스탈이. 금은 안 갔어요. 지금 그건 한번 볼게요. 안쪽에 내품으로 많은데, 이 핏줄이 많은데, 금은 이쪽에 하나 갔어요. 그래서, 아, 반쪽, 이쪽도 반이 갔고, 얘 이렇게 생겼는데, 아이고, 얼굴도 이쁘다. 얘 새끼 공룡이네. 둘리. 어, 둘리처럼 생겨서, 하이트 둘리네. 그러니까 딱 둘리처럼 생겼네, 얘는. 완전. 아, 예, 그만 한 개 더 걸렸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의대뜬 다야다. 아, 예. 그런데 다야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이걸 데이터를 가지고 찾으면 딱 손에서 벌써 딱 다야 딱 하면 어 다야다 느껴. 감이 뾰족한데 인조 다야 이랬으면 그러죠. 그거는 물러요. 그건 물러서 딱 이거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다야 맞아요. 목인 줄 알아. 예, 이건 다야가 맞습니다. 자,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스 대표 박현철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개만.